기아차는 지난달 국내 4만 6,100대, 해외 20만 4,194대 등 총 25만 294대를 판매했다고 이를 밝혔다. 이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42% 증가한 실적이며, 10월 가지의 누계 실적은 국내 44만 800대, 해외 188만 2,971대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.5%, 2.5% 증가했다. 국내 판매는 K시리즈로 대표되는 승용 라인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. 승용 라인업의 판매량은 2만 1,408대를 기록,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6.6% 증가해 국내 판매량을 주도했다. K9는 1,220대 판매를 기록, 10개월 연속 월간 판매 1,000대를 넘어섰으며, 1세대 K9 출시 이후 처음으로 연간 1만 대 판매가 확실시되고 있다는 게 기아차 측의 설명이다. K32 판매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9.1% 증가한 4,114대 판매를 기록했으며, 전월 대비로도 2배 가까운 판매 증가세를 기록했다. K5는 4,250대, K7은 3,784대의 판매 실적을 나타냈다. V 라인업에선 5,829대가 판매된 카니발이 기아차의 베스트셀링 모델에 올랐으며, 소렌토는 5,346대, 스포티지 3,248대 판매를 기록하는 등 RV 모델은 19,070대가 판매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.9% 증가했다. 1호 EV는 796대, 하이브리드 모델은 1,303대 등 총 2,099대가 판매됐다. 이는 지난 8월 이후 올해 들어 두 번째로 2,000대를 넘어선 기록이다. 한편, 전년 동기 대비 0.8% 증가한 해외 판매는 스포티지거 43,351대로 최다 판매 모델에 이름을 올렸으며, K3는 35,423대, 프라이드가 31,844대 순을 기록했다.